미래학자는 앞으로의 미래는 여성 중심, 그다음 노년층의 시장, 그리고 도시가 더욱더 발전하는 그런 시대 바뀐다고 합니다. 아무래도 디지털 시대화 됨으로써 도시에서 했던 그 인터넷 환경이라는 게더 좋아지고, 따라서 도시 생활이 좀더더그 발전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. 그리고 과거와는 달리 육체적인 행동보다는 어떤 컴퓨터 활동이라든지 그런 어떤 또 그런 감성적인 그런 활동 부분이 중요하게 됨에 따라서 여성들의 지위가 높아지고 여성들의 어떤 부가 좀더더 축적되는 식으로 바뀌게 될 것은 명백해 보이십니다. 따라서 저 역시 노년기에서는 여성스러움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, 그리고 노년층, 지금 구매력의 상당수가 노년층이 60대 이상이 앞으로는 좀더 자기 스스로가 그 100세 시대를 말해서 자기 충전을 해서 단지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뿐만 아니라서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자로서 시장에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,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. 따라서 도심에서 여성 시장, 여성을 상대로 한 시장, 그리고 노년층을 상대로 한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비즈니스 활동도 생각을 해볼 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